네, 오늘 이 시간에는 네. 2023년에 네. 운세가 좀 많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 일단 미성년자는 패스를 하고요. 28, 그러니까 95년생이죠. 돼지띠. 돼지띠가 아마 올해도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 힘들고 이렇게 뭔가 이제 시험에서도 조금은 합격운이 많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, 뭐 국가고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요번 95년생 의뢰생 돼지띠 분들이 많이 좀 안 좋은 경험을 조금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수가 이 95년생들은 또 내년까지 또 9수 문턱에 걸리면서 조금 더 내년까지는 좀 안 좋을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잔잔한 사고수도 사고수지만은 건강을 조금 젊은 나이지만 건강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시험 합격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. 20대는 제가 볼 때는 95년생 돼지띠로 보이고요. 그리고 30대에는 34살 뱀띠죠. 89년생은 내년에 뭔가 조금은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조금 부부간에 충이 생기고 소리가 조금 나고 조금은 뭐 산이 모산이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. 그리고 사업적 금전적인 이게 인간 바람을 맞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금전이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새롭게 장사를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수를 잡을 일이 있으면 내년 23년도보다는 24년도로 조금 넘어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40대에 접어들어서는 44세 양띠 79년생이죠. 79년생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질병관리, 몸을 치고 뭔가 조금은 액상한 일이 많고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. 여러 방면에서. 그래서 회사를 이직을 할 생각이 계시는 분들은 이직보다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조금 더 다니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꼭 내가 뭔가 옮겨야 되고 할 것 같은 거는 다 23년도보다는 내후년 24년도로 조금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72년생이죠. 쥐띠. 내년에 이제 52이 되는 쥐띠 분들은 올해도 아까 20대와 마찬가지예요. 올해도 조금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순탄하지 않은 그런 기운이 내년까지 또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 중년의 정도가 되면은 뭔가 이제 집 문서라든지 뭔가 이제 조금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장사를 운영을 하고 집을 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문수의 운이 조금은 부족하니까 문수는 가급적으로 안 잡는 게 좋다. 지금 현재 GD죠. GD 51세 내년 23년도에는 문서를 조금은 피하시는 게 낫고요.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양띠입니다. 양띠 을미생 55년생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내년에 정말 몸에 칼을 댄다든지 피를 봐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을 할 이런 것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울 일이 있다. 그게 뭐 돌아가시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내가 건강의 신호가 와서 이상 신호가 와서 눕는다든지 아니면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눕는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 기준에 드린 것 중에 지금 55년생 을미생 지금 현재 68세 내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제 말을 꼭 좀 참조해 주셔서 이렇게 23년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